안녕하세요. 금빛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X형 프리스타일 프레임 작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좀 열심히 또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계속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초보고, 저도 초보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제 성장하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어떤 프레임의 장단점을 가감 없이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써본 한도 안에서 써보지 않은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좀 무리가 있고, 써본 경험해보고 사용해본 한도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초보자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합한 장비를 사서 레이싱 드론을 즐겨야 하는데, 계속 기체만 만지고 있으면 저처럼 막상 날리는 시간보다 저 기체 이렇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흥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강의 따라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비행을 즐기세요, 비행을. 연습 많이 하셔야, 뭐, 좀, 처음에 이제 시계 비행 연습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고글 비행도 하시고 그러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제가 그, 모터랑, 이런 와이어 배선들을 일단 마무리를 해뒀습니다. 일단은 이제 열어서 보여드리면, 일단 변속기가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 변속기가 있고, 변속기에 모터를 각각 배선을 해줍니다. 선은 그냥 가운데 선은 가운데 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선을 수축 튜브로 한번 싸서 이렇게 배선을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좀 멀죠? 수축 튜브를 싸서 배선을 마무리했고, 이렇게 이제 캡톤 테이프로 테이핑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이제 그 암테 캐노피를 이렇게 씌워서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케이블 타입을 감아줄 거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는 프레임이고 암테가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는 프레임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거그 보이시나요? 요거 이제 그 빔사에 여기 단차를 이렇게 단차가 있는 그 와이어 보호용 가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수축 튜브 감으셔도 되고, 요런 이렇게 여러분 그 프레임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좁은 암대에는 괜찮아요. 근데 굳이 넓은 암대가 넓은 거에다 이건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좁은 암대 이렇게 좁죠. 이거 실제로 암대가 좀 좁아요. 그래서 그 스위치나 아스트로, 이것 이 프레임이 아스트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X형 프레임이나 XBX형 뭐 이렇게 암대가 좁은 프레임들에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 트루엑스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또 제가 여러 프레임을 쓰다 보니까 사놓은 게 많습니다. 이런 그 메탈 변속기 가드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이즈가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겠죠. 암대 넓이보다 넓은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비슷한 걸로 테이핑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프로펠러가 휘어지면 찢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암대 보호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네개 선을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기존에 쓰던 모터 선이 짧다, 짧게 잘라놨던 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와이어 투 와이어로 이렇게 납땜을 해서 연결해서 쓰셔도 돼요. 와이어 투 와이어로. 근데 여기 이제 그 같은 두께의 와이어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8AWG 짜리면 같이 18AWG, 20이면 20.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너무 두꺼워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같은 두께로 해주세요. 그럼 왜냐하면 들어가는 그 전류량에 맞춰서 그 와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터에 적합한 걸로 그렇게 써주시는 게 일단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레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0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얘가. 그래서 이 변속기를 최대한 낮게 세팅하려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최대한 잘 보이게 해드려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 실리콘 와셔, 그 다음에 저희 많이 쓰는 그 고무링, 까만색 고무링, 이런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런 실리콘 와셔랑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말이 바뀌었네요. 이게 실리콘 와셔고요. 이게 되게 물렁물렁해요. 이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받쳐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렇게 네 개를 고정을 해서 위에 이제 그 변속기를 올린 상태예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비윙 40A 포인원 변속기. 전 이거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속기를 쓰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변속기가 막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택하실 때 중요한 점이 참 이게 설명드릴 때 찾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또 돌아갔네요. 다시 좀 잡고 변속기 이거는 지금 그 마텍의 올인원 그 보드인데 변속기 방향이 안 맞으면 이렇게 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옆으로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단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닥 추천은 안 드려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뒤로 빼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옆으로 빼면 선이 한 바퀴 옆으로 이렇게 선을 빼서 이렇게 배터리하고 옆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전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빼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길게 뺄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터를 고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뒤쪽에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암테테 다리에다가 LED를 박았어요. LED가 생각보다 빛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아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용하는 콘덴서 1000 마이크로페라짜리 여기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연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어요. 같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그리고 필수적인 배선 끝내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하비윙 거다 보니까 FC도 하비윙 거로 준비를 했어요. 하비윙 걸로 했냐면 이거 그냥 핀 꼽으면 되니까 편해요. 핀으로 꼽으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전원도 들어오고 별도로 그 변속기 신호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씁니다. 네, 여기 잠깐만 줌을 좀 해볼게요. 좀잘 보이시라고 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빛이 반사 안 되게 이쪽이 앞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 앞쪽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방향만 이게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되면 방향이 맞아요. 해놓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여기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S버스 RSSI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T3.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수신기를, 이걸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펙트럼. 그래서 저는 배선을,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TX3에다 연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거에 맞게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S버스, 그 다음에 그라운드 3.3V, 뭐 R3 이렇게 배선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배선하시면은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베타플라이트 가서 설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비디오 인, 비디오 아웃. 그러니까 카메라 신호, 영상 신호 들어오고 영상 신호 나가는 거. 배선을 저는 아래쪽으로 해놨습니다. 예, 저는 아래쪽으로서 배선하는 거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버저 아래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FC와 이걸 사용 이그 포이넌 변속기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첫 번째는 여기 에폭시 방수 실리콘 이거 방수 저기 실리콘 코팅제 발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실리콘 코팅제를 발라주는데 핀에 안 묻게 잘 발라주시고 여기 이제 캡톤 테이프를 하나 붙여놨어요. 메모리 카드 슬롯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충격으로 여기 닿으면 탑니다. 얘도 타고 요 칩셋도 타고. 근데 얘는 멀쩡해요. 그라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요.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태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하비윙이 되게 잘못한 게 그런 거에 대한 노티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냥 고장 나면 바꿔줄게 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여기에 닿아서 탄다는 생각을 못 해요. 흔적이 안 남으니까. 이것랑 이거랑 닿아서 탑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팅제 발라 꼭 발라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 테이핑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배선 지나갈 때 배선 저는 밑으로 빼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FC하고 그 포인원 변속기 사이로 배선을 뺍니다. PDB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뺄때 이제 전선 이렇게 꼬이거나 밟히거나 해서 누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쪽에 이 길게 나와 있는 요 선이 그제 영상 홍신기 쪽으로 가는 선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제그 카메라 쪽으로 가는 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런캠 이글을 사용할 건데요. 런캠 이글 2, 예, 요거, 아이고, 요걸 사용할 거예요. 여기는 핀이 3개짜리니까 이렇게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선은 이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신호선은 전원선은 배터리 쪽으로 직접 연결돼 있어요. 이왜 그러냐면 이 런캠 이글 2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35V, 36V까지 가능하고 제가 쓰는 그 영수기는 제가 지난번에 TS5828L 보여드렸어요. 그것도 26V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별도로 BEC를 쓰지 않고 여기다 직접 해서 전원을 빼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BEC를 쓰면 전류량이 또안 돼요. 전류량을 카메라하고 또그 영수기가 나눠 쓰는 것도 이제 막상 생각해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별도로 BEC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한 LED는 12V, 이건 12V 이상이면 12V에서 24V까지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어쨌든 저는 무리 없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연결하고 배터리 단자 직접 연결하고. 그래서 이 단자 납땜이 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자 납땜이 되게 복잡해져요. 이 단자 그 배터리 단자 쪽 단자 납땜이 복잡해지는 만큼 여러분들 여기 다 납땜할 때 주의하셔서 하시고 납땜 완료되면 테스터로 같이 찍어서 있으시면 테스터로 같이 찍어갖고 혹시라도 삐 해갖고서 이제 누전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누전 상태를 이미 테스트를 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부저도 빼놨고 그래서 배선을 해놓고 선을 살짝 앞뒤로 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 가볍게 커넥터 방향 잘 맞게 핀잘 맞게 맞춰서 끼우면 깔끔하게 조립이 됐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살짝 뜨는 거는 여기 살짝 뜨는 거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씹히는 겁니다. 선이 씹히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살짝 빼서 선 씹히지 않도록 해서 잘 넣으십니다. 깔끔해 보이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너트를 조여주시고요.
너트를 하나만 가볍게 조이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겁먹으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배터리를 최초로 여러분이 하나 겁먹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테스트니까 요거 말고 긴 거, 편한 거, 긴걸 볼게요. 배터리를 최초로 연결하기 전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극성이 다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콘덴서 이렇게 저처럼 연결해서 쓰실 분들은 콘덴서 방향이 안 맞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 상태에서 하면 이게 뒤로 뻥 터집니다. 뻥.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얘만가 터지면 차라리 그냥 얘만 터지고 나면 괜찮은데 뭐 이제 그거 터지는 과정에서 PDB나 이쪽이 뭐야? 변속기나 이쪽에 데미지가 들어가면 여러분 자재 다시 사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줌을 다시 밀겠습니다. 밀려라. 네, 됐습니다. 다시 사셔야 됩니다. 돈이 또 나가겠죠.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고 단자 다 뺐고 버저 다 뺐고. 이거는 제가 사용하던 거라 지금 넣으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간단하게 배터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부른 배터리 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 테스트용으로만 씁니다. 깔끔하게 들어오죠? 네. 불도 들어왔습니다. 뒤쪽에 LED. 눈부셔. 네.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이제 배터리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거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커넥터 저희 지금 다 연결했죠. 네, 영상 쪽 카메라랑 영수기, 그다음 영상 송신기, 그다음에 이 커넥터는 수신기. 이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단순해졌죠. 그다음에 LED 뒤로 뺐고요. 배터리 팩 뒤로 뺐고요. 이제 너트대로 너트를 꽉 조여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예. 저한테 이렇게 게시판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예.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성의껏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일단 드론을 정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인두도 써야 되고 또 납도 써야 되고 배터리도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이게 그 배터리 그 핸드폰 배터리 폭발하는 거 보셨죠? 그거보다 이거 훨씬 셉니다. 예. 네, 여러분들 쓰시는 배터리가 훨씬 세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이렇게 마무리 작업으로 올리기 전에 카메라 같은 거다 연결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앞서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송신기를 살짝 튜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안테나가 아니고 여기 딱 붙어있는 그냥 단자가 붙어 있는 요런 걸 쓰죠. 근데 제가 이게 TBS 영상송신기용 안테나 남는 게 있어서 그냥 여기다 납땜을 해서 튜닝하는 방법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저는 이거를 갖다가 살짝 구부리고 구부리고 휘어서 이렇게 전용 예,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미 이제 벡터 강좌에서 기본적으로 뭐 납땜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어요. 이미 저희 이거 해갖고서 영상 테스트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렸고 안테나 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서 예, 크게 달라질 거 없어요. 이 기체에 한해서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안테나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긴 예, 안테나 전용 그거 보호 튜브 말씀드렸죠? 그거를 가운데를
살짝 찢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좀 넓혀서 이렇게 뚝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양쪽 끝으로 가겠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눕혀서 넣으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안테나선 이렇게 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얘랑 뭐 완성했을 때 뒷모습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처리해서 놓고 날 만큼 멀리 보내지도 않습니다만, 놓고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건 이렇게 뒤로 뺐죠. 그렇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체가 완성된 모습은 제가 또 한번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타플라이트 세팅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이 그 앞에 올린 영상에서 보시면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그 베타플라이트 이런 범용 죄송합니다. 범용 세팅 프로그램 컨피규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거 쓰시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조금 별 세팅이 바뀌는 거나 그렇게 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체는 대략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위에 이제 제가 강력한 보호용 스펀지를 대놨는데요. 원래는 여기는 이제 액션캠 꼽는 자리고요. 여기서 액션캠 꼽아갖고 같이 비행하는 자리. 날면서 촬영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멋진 아스트로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항상 저랑 같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안전하게 조립하시고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도록 아유, 제가 목이 잠기네요. 안전하게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새로운 기체 세팅이라든지 새로운 부품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면은 그때 또 이제 영상을 올리고요. 당분간은 이제 조립 강좌보다는 이제 비행 영상 위주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랑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제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금빛 드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